이 소고기 부위 베스트 3가 있어요. 국내에서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뭐 유한체. 1등이 뭐 등심 아니야? 등심 안심. 안심. 네. 끝.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부자. 아 정말 결이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하고. 소영 소영. 아. 1위는 등심이죠. 땡. 땡. 육자. 좀 더 세분화해서 딱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어, 세분화? 살치. 네. 채끝. 네. 육자. 네, 누나님. 꽃등심. 정답. 어! 봐봐. 아, 정말. 세분화하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바로. 못됐다, 못됐다. 그러면 새우살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세분화하라고 그래 바로 꽃등심. 딱. 꽃등심이 세분화. 근데 꽃등심은 정식 부위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야, 우리 뭐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꽃등심 얘기해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냥. 그래. 네. 얘기하지 마. 네. 어, 그치. 누나 오빠가 머리가 좋았네요. 아,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갔다. 맞췄어. 그러니까. 아, 네. 이제 나는 좀 쉴게. 세분화. 우리끼리 좀 해. 부위 2위를 맞춰주세요. 육자. 네. 갈비. 네. 육자. 네. 안심. 네. 육자. 네. 채끝. 정답. 유한체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위 도전해보십시오. 오빠들. 자, 육자. 안심. 네. 육자. 어? 갈비. 네. 네, 네, 또. 네. 육자. 살치살. 네. 어? 육자. 심화살. 정답. 뭐야? 치맛살을 선호한다고? 치맛살 아니 뭐 야 어이없다. 치맛살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아니 치맛살을 차돌박이면 몰라. 우리 인정. 야, 우리는 제가 니네는 왜 니네가 못 맞추면 나 못 맞.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고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문제 나가잖아요. 내가 못 맞추면 내 기준이 정답이라고 흔들려. 차의 대부분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근데 고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연습 문제식으로 몸풀기를 해본 거고 이번에 4위를 맞추는 문제는 4위? 아, 뭐 하는 거야? 최고급 유구 선물 세트가 딱 한 세트 준비되어 있어요. 아~ 육자! 갈비살. 육자! 오빠 먼저요. 안심! 육자! 난 진짜 모르겠다. 하, 육자! 채끝! 아, 그랬잖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신 담았어. 알겠습니다. 나 어디가? 야. 나 어디가? 야. 아, 나 잘 말했어. 부장인데 아까 한 것 중에 나왔죠? 어? 아니 답을 말해요, 답을. 아니 되게 쉽게 너무 많아서 못 알아. 근데 이게 육자. 네. 살치. 네. 육자. 잠깐 다 돌아가야 돼. 안착살. 아. 어? 와 이제 마지막 기회 남았어. 박군단 마지막 기회 남았어. 육자, 육자. 아예 육자. 저 나온 게 다 나왔잖아. 아니 아까 나온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아니, 나 알 것 같아. 모르겠어요. 토스. 육자. 차돌박이. 정답입니다. 대박이다. 아, 토시살. 살치살. 잘 먹겠습니다. 차돌이요?